오늘 주력해볼 만한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HPSP와 파크시스템즈, 그리고 셀트리온과 LG이노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특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HPSP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시장 확대하는 것에 성공을 하면서 동사의 그 양산 장비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 상황이지만 동사의 그 주력 제품인 그 메모리 반도체 관련 장비 같은 경우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업체들에서 니즈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은 작년 대비 66%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8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814억 원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 관련된 이익 성장과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도 높은 마진율을 바탕으로 한 이익 개선이 일어날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3%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그 동사의 그 1공장 생산 물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프룩시마의 원가율 개선이 일어나면서 마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이런 그 30%가 넘는 이익률은 하반기에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또한 그 고마진 신제품의 공급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와 내년까지 꾸준하게 그 바이오 시밀러향 매출과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매력도가 높은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였습니다.